사모하는 마음으로 화가 18분의 그림을 그린 분들은 40년 전에 1980년 무렵에 본격적으로 일어난 민중미술 초창기 화가들로 지금은 6070이 돼서 화단의 중진 원로로 그 미술사적 예술적 위상을 높이는 그런 작가분들입니다. 그림의 내용이 그 40년 전에는 외침이라든지 단결, 의지, 현장적이고 선동적인 것이 압도했다면은 그 이후에 그 그림들이 민주와 민중의 정신 혼을 담는 그림으로 발전을 해서 오늘 여기에서 보는 그림은 산, 들, 나무, 사람의 얼굴, 몸짓 이런 것으로 구성되었지만은 그 안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백 선생님과 함께 해왔던 정신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실제로 백기환 선생님의 외침의 근저에는 항상 민중의 혼과 정신이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. 이 자리가 항시 이 블랙리스트의 감시 속에서 어두운 침울한 그런 분위기 속에 투쟁을 하고 원래 선언문을 쓰고 하던 이런 공간인데 이와 같이 그림잔치를 비롯해서 큰 잔치마당으로 만들어진 것은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. 백 선생님 생전에 이런 우리가 잔치자리를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. 내일 일주기 묘소에 가면은 선생님께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풍성했다고 하는 것을 다 전해드리겠습니다.